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럼요. 예.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제작진, 연예인, 이 주제에 굉장히 약해요. 이 주제에 굉장히 약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진실만을 말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솔직하게 토크해 줄 것을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일단? 약속하십니까? 일단? 저요? 예. 아, YG를 대표해서. 알겠습니다. YG에 서로가 많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예. 뭘. 뭐 제가 대표도 아닌데. 아니 그냥. 그걸 뭘 대표해서. 아니 뭘 교류해서 얘기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대한민국 배우 대표로서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갑니다. 예. 네. 갑니다. 예. 네. 도영이는 SM을 대표해서. SM 대표 꽈추로. SM이 제일 내가 볼 때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이거든요. 아. 얘기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오늘 할 맘도 없고요. 오늘 할 맘도 없고요. 아까 중간중간에 계속 어지러지라다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안 돼. 도영이 체면 걸더라고. 빈뇨기과 나는 모르는 곳이야. 저는 체육계 우리 파이터. 강한 남자의 상징. 네. 우리 파이터를 대표해서 중간 제 얘기 아니더라도 제가 들었던 얘기를 진짜 물어볼게요. 많은 분들 위해서. 아, 제 얘기 아니더라도. 아, 벌써 그게 아니야. 왜? 그냥 형 얘기라고 아니, 해.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나 고민 없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아줘야 돼. 아, 뭐라. 맞아요. 남의 얘기라고 했을 때. 이게 또 그것도 있어. 오늘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내려놓아야 되는 게 네. 가족들이 이게 지금 우리 말한 대로 이게 같이 못 봐. 그럼 우리 이거는 대표해서 한번 부모님들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제 탈모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가족적인 내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커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혼자 볼 수 있는 문제는 거 아니고 그 가족들이 같이 봐야 되고 이게 친가, 외가, 엄마, 아빠 집안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사돈, 고종, 뭐 이종, 친가, 외가 다 연락해야 돼요. 야, 이거 추석 특집으로 나가야겠네, 그냥 추석 특집으로. 고종, 이종. 원래 저희 업종이 좀 약간 조금 그 대로변에서 가게 문 열기 힘든 종목들이었습니다. 오, 예, 근데 지금은 좀 세상이 좋아져서 예. 이제는 또 이 TV까지 출연해서 엄마 아버지 건강하시지요? 저는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잘 돼가지고 아까 예. 병원도 오픈하면 되겠다. 예. 그러면 이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괜찮은 건물이 하나 나왔어, 이렇게. 보통 그러면 뭐 전세금 얼마, 월세 얼마 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튕겼어 처음에. 왜? 비뇨약가라고. 아, 진짜? 건물주가? 이해 안 되시죠 이렇게. 다 근데 전부 다 병원이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형외과, 피부과 들어와 있는데 아 그럼 저 층에 제가 들어가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진짜요? 아 그럼 진짜요. 그 신사동에 그 할아버지 진짜 그 할아버지도. 근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존심 너무 상했지만 제가 자기 소개서를 적었어 내가 제가 그 A4 용지 세 장 정도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착실하게 자라서부터 쭉 적었어요. 별걸 다 했어요. 제 학교 어디 학교 나왔고 제가 학교 성적 몇 등이고 이런 거 다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엔 비뇨약과라 튕겨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서럽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런 경우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우리 총각 때 소개팅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렇게 쭉 있으면 뭐 3대 3 가면 오 아, 의대 그렇지 2대 3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저도 여기 있어 해도 안 봐. 나는 비뇨약과니까 배제시켜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미. 근데 그게 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 지금 아니, 과를 핑계 대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니 다른 게. 아니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탈모도 유전이지만 이 비뇨기 네. 쪽도 유전 쪽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 어느 쪽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쪽? 그러니까 흑이. 아니 어느 쪽? 아니 어느 쪽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쪽? 그러니까 흑이. 아니 어느 쪽? 어느 쪽? 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형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냥 편하게. 에이 좀 또 이런다 또. 석션에게 우리 석션에게 다 같이 한번 오줌 싸고 올까요? 서로 이렇게 그래. 자신 있습니까 근데? 그래? 자신 있습니까 그냥? 보통? 보통? 보통만 돼도 뭐. 보통만 돼도. 아니 근데 보통 이런 부분에서 보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하위권이야.
중하위권이야. 아니 뭐. 아니 뭐 꿈을 밟아서 미안하지만. 아, 꿈을 밟아서. 나와. 아니 모집 사러 가자고. 모집 사러 가자고. 하자 신청인데. 하자 신청인데. 오, 안 갈 줄 알아. 안 갈 줄 알아 지금. 하자 신청이 그 알거든요 이게. 야 아니 근데 나 잠깐만. 안 갈 줄 알아. 안 갈 줄 알아 지금. 야 아니 근데 나 잠깐만. 아니 되게 웃긴 게. 야, 형하고 도영이 안 웃네? 아, 야. 아니, 큰 회사 때는 왜, 왜, 왜 대형 기획사는 왜 이러는 거야?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웃었어. 아, 형, 형 무슨. 어. 아, 그러고 있더만. 나 웃음 안 마려웠어. 도영이는? 네? 형,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지금 보통 뭐 이런 얘기? 야, 도영이 거의 저 멘탈 나갔다. 여기서는 모자이크 저 해주시고. 한영만 써주세요, 한영. 아, 근데 도영이도 어쨌든 뭐 소변, 뭐 대변 방구 탁 하잖아. 뭐 대변 방구 탁 하잖아. 쟤네는 안 해. 뭐, 맞아요,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안 한다. 맞아요, 안 하는 것 같아. 안 한다. 오늘만큼은 서로가 예. 가족끼리도 오픈. 사실 이 부분이요. 예. 가족끼리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만약에 거실에서 TV를 혼자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방에 있는 가족들 부르세요. 불러서 같이 봐. 같이 오늘은 봐야. 진짜 같이 봐요. 정말 너무 예. 중요한 정보를 오늘 알려줄 겁니다. 비뇨 의학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사실 세 과 중에 가장 많은 속설과 풍문과 막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속설들 많고 제가 들어도 참 재밌는 속설이 많고 할 정도면 어떤 속설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들끼리 모이면 처음에 술이 들어갈 때는 그냥 이런저런 요 잘 지내하고 요새 뭐 애 잘 크니 얘기하다가 한 두 바퀴 돌면 결국에는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중간 쪽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답을 안 하는 것처럼 진짜. 보통 어떤 얘기? 그러니까 뭐 속설 같은 게 많잖아요. 이게 제가 정력적인 거. 정력적인 거 있죠. 제가 근데 우리 관상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많잖아. 관상 뭐 그래요? 코. 제가 하나 꺼내겠습니다. 코가 크면. 그렇지. 이 어우 이 내가 꺼낸 코가 크죠 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보면. 아니 그런 속설이 많잖아요. 코가 크면 여기도 클 거다 해서 네. 이제는 뭐 하고 내 코랑 가장 닮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형아 여기 네 코 두 개 들어 네 코 두 개 들어 아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맞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많이 얘기라면은 벌써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그렇죠. 그 남자들끼리 쓸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전에도 막 그 뭐 심청전 봐도 나오잖아요. 뺑더 엄마가 코 큰 총각만 보면 그렇게 떡을 줬다면서 이렇게. 그 당시 떡이 옛날에. 그렇게 그 코 큰 총각만 보면 떡을 줬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또 외국의 사례도 이렇게 왕비 왕자들 남편을 맞이할 때 그 코 큰 사람들 막 뽑고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 네. 옛날에. 그런 식으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코 크면 거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속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 근데 그거를 사실 저는 서로 자기 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코를 네. 보고 자기 코를 보고 자기 코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 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봤는지. 아니요, 본인이 봤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제가 모르니까 제 코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너 맞다. 몸에 비해서는 작아. 몸에 작은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다, 정확해. 아니, 난 알잖아요. 난 알잖아. 저도 한 데이터가 수천 명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네. 맞아요? 확실히 네. 작아. 어? 아니 코가 작다고 코가 작아. 아니 코가 작다고 코가 작아. 아니 이걸 보고 애들가 화나는데 왜 화나는데? 이게 아니고 그럼 선생님이 의사감을 벗으셔야 돼. 통계가 너무 안 맞아요. 말이 안 돼. 본인이 그냥 코가 크다고 꼭 큰 것도 아니고 하는데 예. 그런 이제 연구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보면. 네. 근데 그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재보니까 이 코가 이 부피가 큰 사람들이 이 튼실하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보면. 오. 그리고 강남하면 부자란 생각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근데 강남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하면 부유할 것이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데이터를 보면 이 코가 길이가 좀 길쭉하고 좋은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 누구나 말할 수 아니 여기만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좀 좋은 경향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띠면 그건 가능성이 그건 있는 거거든요. 약간. 아 내가 동인형보다는 나은 거네.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제가 비뇨기과 의사니까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만약 두 분 있으면 이분을 선택하겠다. 물론 제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겠어요. 승기 형의 저 기세 등등한 표정이 되게 별로네요. 저는 오늘 되게, 방송 여기까지만 이러고 만족해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코가 좀 많이 크신데 네. 그거 이 얘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논문이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왔고 그 손가락 길이도 보면 그 손가락 길이도 보면 이 재밌는 게 요 검지하고 약지하고 이 비율이 한 손 펴봐요 이렇게 왜, 봐봐. 뭐 뭐가 저 20부터 하지 펴지 마 자기는 아니 뭐가 위험해 펴지 마 아 손만 펴봐 봐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와 이게 클로즈업이 뭐지 클로즈업 왜 뭔데 똑같은데 뭔데 똑같은데 왜 아니 검지가 약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잖아요 보면. 네? 검지가 약지. 검지가 약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잖아 보면. 검지가. 네. 네. 봐봐 우리 김. 이게 뭔데요 이게? 이게 짧을수록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튼실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더 길면요? 아유 씨. 길어져라 그러니까 근데 이상아 볼 수 있지 않나 가위가 확 나잖아 거시네. 아니 뭐 비슷한데 근데 아니 보면 위험하다 아까 계속 딱 폈다가 자꾸 이렇게만 하는데 손가락 여기 쏘 갑자기 손가락 여기 아니야 왜요 검지가 더 긴데? 검지가 더 긴데? 아이고 개모마 야 너무 긴데 이거 아니 야 거의 중지랑 맞먹는데 검지가? 전 상관없는데 예외는 있는 거니까 예외 많아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보통 화장실 가면 우리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남자들 손 씻잖아요 보면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근데 손이 들어 거기 근데 손이 들어 거기에 들어 잘 생각해봐 어디가 어디가 더 들어 손이 들어 여기 손이 들어 여기 팔만 야, 양쪽 손 합치면 상관 아니야? 때미는 거? 네, 이렇게 다 했어 아니 손 얼마나 더러워 우리 막 키보드 만지고 그 세균 어마어마하다잖아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얘는 샤워하고 깨끗한 팬티 안에 고이 모셔놓잖아 얘는 지금 햇볕도 못 보고 있는 앤데 아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구나 아니 그러면 하기 전에 손 씻어야지 경건하게 진짜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만지고 다시 손 씻고 그렇게 돼야 돼 아 근데 남자들 이거 좀 공감하지 않아? 아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진짜
이거 얼마 깨끗하는데 진짜 불쌍해. 있네. 와 100% 공감. 그래 와,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그럼 선생님 나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얘기들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폭용하면은 안 좋다.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 근데 이게 하면 오히려 안 좋다. 나도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들었어. 아니 근데 안 좋다고 말하면 잘못된 말이죠. 항상 보면 우리는 뭐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크기도 덜 자라게 되고 벌써 말했잖아요 벌써. 그리고 뭐 성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뭐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다 그냥 만들어진 말인 거지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장점은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점은 이렇게 무서운 성병 같은 경우 우리 성병의 끝판왕 있잖아요. 끝판왕. 에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HIV, 에이즈를 예방하는 효과가 이게 좀 70% 60%에서 효과가 있는 거로 그건 교과서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폭용하면? 아 그래요?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면 나는 건전한 성생활을 할 거야. 그러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접근만 하면 되잖아요. 장점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조금 덜 씻으면 냄새가 약간 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나는 자주 씻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끝내면 된단 말이야. 이런 장단점만 하면 끝이야. 여기서 더 이상 없어. 근데 자기가 작으면 항상 와가지고 어릴 때 수술이 잘못됐다. 내 말은 이까지 나오지. 네가 원래 작은 거야라고. 네. 저도 이제 아기가 이제 아들이 네 살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데 부모로서 한다. 그럼 몇 살 때?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도 사실 그 폭용 수술을 하러 간다고 얘기 안 하고 돈가스 또 그 게임기 사러 가자고 했다가 그러고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아빠랑 고래 구경하러 간다. 바보야, 너도 아빠한테 속았구나. 뭐? 그거 고래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수술하러 가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걸 숨겨. 부모님이 그걸 숨기고 데려가는 경우가 지금은 이미 워낙 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게임기 가서 나오면 그럼 벌써 왜? 딱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인터넷 주문하자고 막.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그 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좀만 참어 한 10초만 참어 요 정도 이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시키지 말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너 할래 말래 하면 아, 저는 평생 저는 깨끗하게 그렇지. 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폭용 수술했을 때 이제 남자들은 이제 또 그 코나 손 이런 것처럼 이제 종이컵이냐 아니면 이제 그 사발면컵이냐 종이컵 아니면 이제 그 사발면컵이냐 에이 그 아무 의미 없는 게 지금도 성인들이 수술하고 나면 그 아우 종이컵 대고 가야 돼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기 때는 이 벗겨놓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서 혼자 놀라고 그냥 갖지 말라고 어디에 대놓는 거고 너무 작으면 성인도 안 닿겠지만 웬만하면 다 닿잖아요 이렇게. 지금. 동현 형은 그럼 소주컵에 대했어요? 아니요. 동현 형은 그럼 소주컵에 대했어요? 아니요. 나는 사발면 컵에 다니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굉장히 작은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작아가지고 진짜로 그런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생활이 안 될 수준의 이렇게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화났을 때 길이는 안 돼. 아, 길이는 어렵고?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을 설명하고 대신 진짜로 막 진짜 누가 남보러 주지 않게 떡대를 키워주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약간. 굵기는 가능한데 길이는 어렵다. 굵기는 웬만큼 진짜로 빅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진짜로 자기야 이게 가능합니까 할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